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민색대책위원회 그 배우를 보니 제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뭔지 이상하게 유심히 좀 보던 단체예요. 근데 요즘 갑자기 나타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요즘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강경화 장관을 고발을 해요. 직무유기로. 저는 이런 고발을 처음 봤어요. 이런 고발을 했는데, 이런 고발장을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써줘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그러니까 수준 미달이죠. 그러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무유기로 강경화 장관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나 어떤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들 같으면요.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차 그 사람들의 과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고발한 인간들도 수준을 알겠지만, 요거를 그대로 써갖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경화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이 더 웃겨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회사를 가면요, 직무유기라 하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 그러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라고 하면 어떤 그 회사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뭐 범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문서로 규정한 거예요. 그럼 강경화 장관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강경화 장관의 업무 분장에 가족 관계나 그러니까 사생활 제어, 남편 관리, 자식 관리, 업무 분장에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대한민국 장관 업무 분장에 남편 관리, 자식 관리, 사돈의 팔춘 관리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그냥 독신자들이 공직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어이없는 거죠. 어떻게 강경화 장관의 업무 분장에 남편의 관리라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직무유기가 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최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들 최근에는 박능후 장관, 그 다음에 이인영, 그 다음에 박지원, 서훈, 뭐 이런 이인영, 박지원, 서훈, 그다음에 이런 장관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 그거는 왜 공무원 피격으로 직무유기 뭐 이렇게 다 걸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나? 응? 과거에는 어떤 단체냐? 옛날에 김제동 씨가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촛불 때그 했던 군대 영창 발언으로 바로 고발했던 단체가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예요. 그쵸?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대중 씨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마이크 잡고 정말 우리 촛불 국민들 응원 많이 할 때, 군대 영창 발언했다고 그때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고, 작년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있었을 때 유시민 장관을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유시민 장관을 왜 고발을 했냐면 유시민 장관이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가 PC를 집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검찰이 사실상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다라고 하면서 알릴레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 그래갖고 유시민 장관이 그 당시에 뭐가 허위 사실이고 무슨 뭐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제가 딱 얘기한 거 보세요. 과거의 김제동, 유시민, 현재의 조국, 추미애, 강경화, 이인영, 그 다음에 박능후, 박지원, 서훈, 모조리
고발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준모 법세련이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옛날부터 유시민 알뜰단체, 도든단체 그래서. 이 단체의 대표가 누구냐? 여러분, 정갑윤이에요, 정갑윤. 정갑윤. 알죠? 정갑윤 누군지. 울산 중구, 오선 의원을 지냈던, 정갑윤 의원이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던 사람이고,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1988년에 설립된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그 당시에 한창 노조가 설립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시민들의 권리가 한창 올라가던 시, 증진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노조가 생기고 임금이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어용단체로 시작했던 거예요. 어용단체. 한마디로 노태우의 어용단체로 시작했던 게 서민 민생대책위원회인데, 이 단체가 어떻게 변하냐? 바로 2012년 박근혜 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을 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친박단체예요. 친박단체예요. 친박단체. 처음에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어용단체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대놓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로 들어가요.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 얘네가 친박단체가 지금 나대는 거예요. 친박단체.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뭐냐? 과거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멤버가 누구냐? 주호영, 나경원, 한선교. 그 당시에 2004년, 잘 들어보시면, 2004년 한나라당 시절 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한나라당에서. 이때 위원장이 무려 누구였다? 김문수. 사실 거의 죽어있는 단체였다가 한나라당 시절에 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김문수가 다시 재건을 하고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주호영, 나경원, 한선교, 그리고 대표 최고위원이 바로 박근혜였어요. 2004년에 대표는 박근혜였어요. 그 위원들이 주호영, 나경원, 한선교였고. 그런 단체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요즘 그럼 얘네들이 왜 활개를 치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서 많이 봤다. 얘네들이 갑자기 활개를 친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노영민 실장부터 해갖고 다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결국은 친박단체가 드디어 어용단체의 틀을 깨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2번 연결지어서 할게요. 그러면 왜 이런 단체들이 갑자기 나타나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런 단체, 즉 친박단체가 지금 나서서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하냐? 작년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여러분들 일어날 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일어날 때 저는 수구 세력의 한계를 봤어요. 아, 얘네는 이래서 집권 못하겠다. 야, 얘네들은 이제 끝났구나. 수구 세력에 밑천이 없구나. 이게 뭐냐면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얘네들이 바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정유라 프레임이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이 갑자기 들고 나온 프레임이 정유라 프레임이었어요.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딱 터지니까 조민양을 빗대서 정유라 프레임으로 데리고 오더라고.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낡은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가 무너졌던 탄핵됐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최순실이라는 실질적인 대통령 행사를 했던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조국 장관의 어떤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심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이 사건을 정유라와 비교해 가면서 한마디로 박근혜가 탄핵당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나라냐였어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탄식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와 할것 없이 박근혜는 탄핵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80%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들고 나온 프레임이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얘네들이 들고 들어온 게 바로 조국이나 박근혜나 정유라나 조민이나 이거였어요. 그럼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숨기고 외압을 가해서 뭔가 했다는 증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첫 번째 실수는 박근혜의 탄핵과 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 최순실 정유라와 조국과 연결하려고 그럴 때 얘네들은 거기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모질이들이죠. 두 번째, 월북 공무원 문제를 보면서 제가 기자를 했어요. 월북 공무원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세월호가 나오죠. 그쵸? 생각해봐요. 월북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내요. 국민들이, 세월호는요, 우리 영해에서 벌어진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거 나라 뭐 하는 거야? 왜 구하지 않아? 라는 의문을 누구나 품게 했던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오더라고. 어? 전 그래갖고, 아, 얘네들은 한계구나. 세월호를 소환하는 순간 굉장한 얘네들의 실책이었어요. 그 누구도 월북 공무원 문제와 세월호를 동일시한다? 국민들 누가 수긍하겠어요? 응? 얘네들은 벌써 프레임 싸움에서 지네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 북한 영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을 했던 뭐 실족을 했던 거긴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죠. 어? 북한 영해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를 대응을 잘못해서 세월호를 소환한다?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때 국방부가 여러분들 실수를 해요. 제가 지금 보면 국방부의 대처가 뭘 잘못했냐면 국방부가 발표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쵸? 응? 저는 이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응? 초기 발표 때 국방부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저쪽 진영으로부터 아니 보고 있었으면서 왜 개입을 안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걸 다 보고 있었으면서 왜 개입을 안 했냐?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했냐고 떠들어요. 우리나라 월북 공무원이 월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과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대통령이 나서는 게더 이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거기서 갑자기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게더 이상한 거죠. 더 위험한 거죠. 어? 그걸 대통령이 대응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어업지도 공무원이 월북을 하다가 북한에게 총격을 당해서 그거를 마치 정부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저쪽 프레임이에요. 정말 이거는 얘네들이 왜늘 이런 수구 세력들이 똥포를 차냐면요. 전혀 다른 사안을 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검찰 사태를 정유라를 소환하는 거, 월북 공무원이 북한 영해에서 총격당하는 것을 세월호를 소환하는 거, 누가 봐도 본질이 다른 문제를 마치 하나의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걸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납득 안 하죠. 왜? 우리가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엄청난 시민의식이 발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 같이 2016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별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작은 사안도 시민들의 참여 정치와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문제도 이제는 시민들이 왜? 라고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비판을 하니까 과거같이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시민 의식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시민 의식은 이만큼 성장을 해서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전에 박정희, 이런 시대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일들을, 그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아니죠. 그때의 시민 의식과 지금의 시민 의식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촛불 들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시하는 거는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대깨문이 아닌, 그래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도 그분들의 시민의 의식과 눈높이가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대통령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의식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가지가 다 잘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문파고 대깨문이다 보니까, 100가지 다 잘하고, 차마 한두 가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문파가 아니고 대깨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잘못된 것도 짚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이, 오히려 이런 앞으로 형태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축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민주진영에서 여러분들 정부가 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국민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국가 기밀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걸 어떻게 다 공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번에 월북 공무원 사건을 보면서 국힘당이 청문회나 아니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비밀이 없어요. 안 보고 나발이고 그냥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안 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하라야.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모든 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보세요. 조국 장관님 검찰이 털때그 기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요. 조국 장관이라는 민정수석은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나 검찰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누른다기보다는 검찰의 인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검찰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조국 장관을 기소할 때 보면요, 청와대 민정이 검찰을 향해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검찰에게 물어보고, 이거 제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검찰에, 아, 뭐, 이거는 뭐, 기소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허락받고 해야 되는, 민정수석이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건 뭐예요?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하나라도 숨기면 안 된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기밀은 없다야. 얘네들은 오히려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요, 누구나 납득이 갈수 있는, 진짜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쟤네들이 정상적으로 비판하려고 그러면요, 조국 장관 그렇게 진보의식 교수였으면서 조국 장관도 도의적으로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거 사과했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사과도 저는 탐탁치가 않았어요. 조국이 왜 사과랍니까? 저 같으면 조국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조국 장관님 지금 지났지만 왜 조국이 그때 사과를 해요, 저들에게? 저는 사과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한 주축으로서
국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 거죠. 저는 저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이런 형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절대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은요, 위축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정치를 보다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죠.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작년 조국 장관을 검찰과 언론이 찍어서 거의 조국 장관님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그런 절체정명의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조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추미애, 강경화. 한마디로 찍히면 죽는다예요. 응? 니들 우리한테 찍히면 죽어. 오늘 전우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언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다 누리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사과를 할줄 아는데, 절대적인 팬이라는, 팬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오보에 의해서 달리는 악플들에 의해서 연예인이건 공인들이 얼마나 목숨을 많이 끊습니까? 저는 아까 그 말에 굉장히 귀에 와닿더라고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잘못된 기사를 쓰고 죽은 기자 봤습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없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자기가 썼던 기사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죄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팩트 하나 없는 이 기사를 갈겨 대놓고 결국 그거에 달리는 수많은 악플들을 읽어보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움에 지쳐서 차라리 죽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할까요? 이런 기자들이 누구 죽음에 의해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인간이 아니죠. 악한 거죠. 적어도 인간이 도리어라면 자기 기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끊으면 응당한 사과를 하고 본인의 오보가 있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엘리트죠. 자칭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엘리트 새끼들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국민 핑계대면서 소설을 써대고 그 소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발 새끼들이죠. 악마의 끝이 어딘가를 여러분들 볼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안 하냐면요. 저들은 되게 답답할 거예요. 저들이 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 플러스 언론. 검찰과 언론 믿고 저 수구 세력들은 배후에는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돈이 있어요. 검찰 언론을 지탱하는 것은 가장 큰 삼성공화국이라는 엄청난 재벌이 버티고 있고 이 재벌의 돈이 언론사에 흘러가고 이 언론은 검찰과 함께 짝짝꿍 해내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권력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오만에 빠지는 것이죠. 얘네들의 가장 큰 오판은 무엇이다? 시민 권력의 성장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네만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초유의 삼성이라는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 탄생하니까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은 이명박과 함께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켜갖고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고 검찰은 정치검찰로 변질하면서 본인들의 특권을 빼앗아가려는 민주정부들의 인사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는 정치검찰 행위를 서슴치 않고 이때 자기네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해본 국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을 견뎌온 국민들의 시민 권력의 성장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었죠. 이제는 시민 권력의 성장이 조중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검찰 개혁을 외치는 국민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같이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소름 끼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에서 아마 검찰 개혁하라고 하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무슨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공공의 이익, 정의, 누군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와 연대의 힘이 있다라는 게 작년 가을에 서초 혁명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전 세계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검찰 개혁한다고 지금 당장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내 삶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알아봐야 판검사 몇 명이 알고 우리 가족 중에 판검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정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외쳤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 모든 전 세계의 민중들은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부패한 정권에 항거하면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들은 가끔 있죠. 근데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든다는 것은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세금이 너무 비싸서 세금 깎아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익 집단들이나 모여갖고 나라의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뭐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진짜 언제 잘 검찰 개혁이라는 내용도 몰라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집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구 세력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을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의식의 성장을 무시한 채 이렇게 갖다 짜맞추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박근혜와 문재인을 동일시할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웃긴 거죠. 그게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쟤네들은 낡은 수구 그런 프레임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조국 사태 조국 사태 하면서 결국은 조국 사태를 이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언론과 검찰이 두드려 때렸는데 조국 장관 힘들고 겨우 버텼어요. 결과물이 뭐죠? 예전 같으면 조국 장관은 그 가족은 풍지박산 되고 조국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안 되고 그들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조국은 이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됐고 이미 조국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이 어디서 고개 숙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검찰과 언론이 일어났던 조국 장관 검찰 사태, 결과는 어때요?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으로 오히려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돼갖고 본인들이 지금 역풍 맞고 있어요. 조국 장관 검찰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게 검찰 플러스 언론이었죠. 이제는 언론을 향해서 국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언론 개혁을 외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조국은 쓰러지고, 민주주의는 파산나고, 문재인 정부 사과하고, 벌써 레임덕으로 다음 정권 자기네들이 검찰과 함께 또 공작하고,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지금 어때요, 현실은? 180석이라는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두고,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국회에서는 언론개혁의 입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조중동의 어떤 채널A와 TV조선은 종편의 허가 취소 위기에 와 있고 그들은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이런 결과론적으로 조국과 검찰 사태 때,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결과를 자기네들이 예측해서 결국은 이게 역풍을 맞아서 검찰 개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불똥은 언론과 검찰에게 올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미리 1년 후를 내다봤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의 성장에 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민의식 성장에 저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낡은 수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수구세력의 한계,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그 배후, 예, 그냥 친박단체예요. 이런 친박단체가 왜 나서냐? 박근혜 프레임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씌우기 위함이다. 예의주시하면 이제 가관도 아니다. 돌아가면서 사준모, 법세련, 서민민생경제대책회의. 제목은 좋죠. 서민민생경제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허건날 정치 사건에 개입해갖고 고소고발하고 앉아있어요. 서민은 언제 돌보나? 서민민생대책회의 위원회, 대책위원회라고 하면서 허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만 고소고발하는데 서민 문제는 언제 생각하나? 이게 한심한 것들아. 응? 안 그래요? 이름을 차라리 뭐 대책회의로 짓든가. 이름은 서민민생대책회의인데 허건날 고소고발은 정치인들 하고 있어요. 불쌍한 작자들이죠.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이어질게요.